리뷰할 무속상이냐. 오랜만에 있는데 무속상이냐 리뷰하러 합니다. 30cm 아니고 이번에는 20cm이에요. 20cm 바로 홍차 흔들리지 않고 소주 바라겠습니다. 비닐 소리가 되게 좋죠? ASMR 찍어도 될 정도 소주인데 이름은 홍차. 말 그대로 홍차백에 들어있어요.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썰어 낼 법한 아주 고퀄리티라서 좀 놀랐고요. 다음에 이렇게 안무로 커팅도 있고 머리가 되게 차분하게 잘 되어있는 걸 파시라고 판매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홍차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. 내려놔서 금액으로도 해주셔가지고 가발갱인데 가발이 이렇게 있는데도 저렴한 금액으로 해주셔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충동적으로 구매 하나인데 얼굴은 솔직히 조금 별로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사진상 봤을 때 엄청 귀여웠어. 근데 가발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. 되게 찰랑찰랑하고 오래된 인형을 파는 느낌이 아니야. 되게 약간 초록색도 섞여있고 이런 말 그대로 홍차 느낌. 홍차 갬상? 빈티지한 느낌이 있었고 예쁘고 꼬리인가 봐요. 이거는 꼬리에도 붙여주고 리본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. 귀랑 같이 들어있는데 옷도 입혀주고 하면 예쁠 테니까 원래 소민형들은 다 얼굴 의자 좀 아 내가 별론데? 싶은 애들은 옷 입혀주고 이러면 예뻐. 귀엽고 다 깜찍한 애들이야. 봐봐요. 귀만 해도 귀엽잖아요. 아이 난리 났네. 손놈이 영상 오래 끌기 싫다는 나의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손길이 급해져가지고 난리 났네. 귀리로 넘겨줘요. 끈을 안 고정. 아이 이걸로 고정이 잘 안 되나? 끈이라 짜증나는데 슬슬 가발 때문에 자꾸 튀어나와. 됐다. 위로 올릴 수 있어. 곰돌이처럼 위로 올리고 가발을 내려줘. 머리가 너무 풍성해서 잔머리가 너무 많은데? 됐다. 정리를 좀 하고 그래도 되게 예뻐요. 귀까지 하니까. 리본도 같이 달아줄게. 끈이라서 조금 아쉽다. 옛날 인형 느낌이다. 그래도 빈티지감 더 잘 살린 것 같아. 홍차누님. 귀엽습니다. 깜찍하네요 아주. 됐다. 머리 넘겨줬고 왕리본. 슬슬 짜증나는데? 왕리본에 귀엽다라고 하려 했는데 날아다닌다. 머리끈을 고정시키는 방법 아시는 분? 짜증나서 못 써먹겠다 싶을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. 됐다. 대충 이렇게 머리가 삐죽머리가 됐어. 본의 아니게. 짜증나는데? 왜 나한테 파셨는지 알 것 같은데 슬슬? 열받는데. 아 근데 여기 그라데이션 되게 예쁘다. 머리카락이 주황머리 머리카락 그라데이션 예쁘게 또 예뻐하고 화도 안 나요. 또 나다 말아요. 약간 예쁜 자식 보면은 말썽 엄청 부리는데 이쁘잖아요 보면. 약간 그런 느낌? 됐다. 머리 잔머리 좀 앞으로 끌어모아주고 껴있는 됐죠? 머리 고정시켜주고 앞머리도 빗어줍시다. 우리 홍차공주님 입이 너무 아래로 이렇게 우르르 내려가서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이 나서 좀 아쉽네요. 웃고 있으면 입었을 텐데 이렇게 이런 거 많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해. 쓸데없이 많은 머리. 인형이 좀 예뻐졌던 거. 저게 사놓고 안 입혀졌었잖아요. 얘한테 좀 어울리면 잘 안 어울릴까봐 걱정인데. 바지 흰색 입혀줄까요? 흰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. 바지가 오버던데 옷부터. 원래 이게 셔츠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딱이거나 아니면 안에 셔츠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야구 잠바만 있어 하필이면. 이 아이한테 어울릴래나? 너무 신식감도 아니라는 옷이 또 남자 인형 입혀주려고 사온 옷이거든요 사실 이게. 근데 여자애한테 잘 어울릴지가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 중. 지금 할로윈 하고 있는데 은근 잘 어울리는. 아 근데 이 머리띠 너무 짜증난다. 막 앞으로 막 난리 났어 지금. 얼굴 가리고 아 스트레스 받아. 이거 묶어줘야 되나? 짜증나. 쉬워. 일단 옷부터 입히자. 안 되겠어. 옷부터 오늘 좀 우울했는데 인형을 보니까 또 마음이 힐링이 되네요. 또 내 마음 살살 녹아.
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돈도 없으면 자꾸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, 그쵸? 근데 안 살 수가 없었다. 너무 좋은 기회. 충동구매 조심. 여러분은 충동구매 조심하세요. 너무 예쁘잖아, 이런 게 와가지고. 빈티지한 느낌이 좋아요. 얘네들 약간 공통점이 요새는 다 발이 짝짝이로 오드아이처럼 주황초록 이런 식으로 나오네. 전에 3,000원 주고 산 인형도 주황초록이었는데, 그쵸? 신기하다. 하, 너무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이 우울하네. 생리에서 그런 그날에. 에휴, 몸도 아프고 막 이래 하고 더한가봐요. 일요일이라 다행이다. 쉬는 날이라. 월요일이었으면 언제 우울하다는 대로 이랬을 거 아니야, 그쵸?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좋아. 주말이라도 꼭 쉬어야지. 레진 목걸이도 만들 거 하다가 주말이니까. 근데 아, 너무 우울해서 애매해. 여기 자석이 다 튀어나와 있다. 그건 좀 그런데. 자석 튀어나와 있는 거. 꼬리로 가려주면 되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해. 엉디 빵디. 옷을 입혀줬는데 생각보다 은근 잘 어울린다. 근데 머리가 지금 산발이 됐다. 벌써부터 큰일 났네. 됐다. 귀여워. 귀여운 뽀짝해. 잘 어울려. 머리 좀 빗어줄게. 됐어. 꼭 안고 꿈이 아니고 머리 손가락으로 조금 조금씩 빗어줄게요. 잡으면 안 돼. 가봐야겠네. 그래도 가방 있으니까 좀 낫네. 깜찍하네. 가방 있는 애들도 자수인 애들 많이 있는데 가발기는 확실히 귀엽긴 해. 그리고 머리띠도 좀 안 풀리게 묶어줄게요. 자꾸 풀려서 제가 빡치거든요, 솔직히. 화가 나서 안 되겠어. 잘 해가지고 위치 잡은 다음에 한번 안 풀리게 묶어주든가 해야지. 자꾸 안 돼. 너무 짜증나요. 누가 나가나 보다. 우울해. 힝. 아니면 최대한 뒤로 넘겨볼까? 이게 목기가 애매해서 상태가 지금. 최대한 머리카락 뒤로 머리띠를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답답해도 좀 참아주세요. 빨리 감기. 못 참겠는 분들은 빨리 감기 하기. 됐다. 완성. 아, 이 뒤로 넘어갔네. 완성하려고 뒤로 넘어갔어. 이게 두 개를 합치니까는 잘 안 되나 봐. 네, 됐다. 아, 아이씨, 또 이래. 아, 열받아. 머리핀 데 없어? 머리핀을 고정시키는 거야. 내가 이 아크릴 집게핀이거든요? 안 되겠어. 얘를 위해서 해줘야지. 이게 원래 사물을 고정시킬 때 쓰는 머리핀 집게. 머리핀이라기보다는 사물용 집게예요. 아크릴 집게. 근데 이렇게 막 짜증나게 고정 안 되는 애들은 머리띠처럼 해줘도 되거든요. 머리끈? 머리띠? 아, 머리핀, 머리핀. 핀, 머리핀. 근데 요새 머리 장식, 혈 장식 안 해서 다 까먹었네, 이런 거를.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정 잘 됐는데. 고정이 지금 잘 됐는데 그래도 고정을 굳이 해야 되나? 할까? 하자, 하자. 안 되겠어. 이거 자꾸 빡쳐. 자꾸 나중에 고정이 안 되면 열받아. 가발 쪽에다가 넣고서 끈하고 같이 머리핀처럼 해준 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. 안 되겠습니다. 너무 열받아가지고. 습관해졌지. 됐다. 이제 안 풀리겠죠? 아씨, 풀리네. 아씨. 아, 열받아. 저희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하는 나쁜 인형이네요. 배드걸이네, 배드걸. 열받네.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돼. 근데 열받아. 아씨. 머리핀. 그, 뭐냐, 머리핀 하신 핀으로다가 찍어버리고 싶어. 열받아. 이거 왜 저렴한지 알 것 같아. 에이씨. 왜 판매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. 에이씨. 아니, 고정이 안 돼갖고 슬슬. 화딱지가 나는 인형인데. 너무 열받는데? 아, 열받아. 나 혼자 이러고 있어. 가볼만 해. 일단 시계를 씹었는데도 왜 고정이 안 될까요?
가발, 가발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앞으로 막 집안대로 잘라. 일단 머리 여기까지 했어요. 고정 잘 됐죠. 열받아, 이 약 올리는 표정. 우울한 표정이 화가 나. 약 올리는 것 같아. 눈까지, 눈돌이까지. 여기 지금 핀에 막혀서 아마 안 될 거야. 아, 아, 아. 이렇게 된다니까. 진짜. 이거 안 할래요, 그냥. 짜증나. 너 머리 하지 마. 하지 마! 화가 나서. 안 되겠어. 못 해먹겠는데, 진짜. 아니면 머리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나? 뭐 딴 걸로 고정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? 아크릴 게 그냥 머리핀 해줄까 이렇게. 너 가져. 응. 자, 원래 머리끈도 요거랑 요거 같이 해서 해야지 이쁜 아이인데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자꾸 풀려가지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, 화딱지가 나게 하는 아이거든요.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서 색깔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. 가발 샀을 때 옛날에 가발이 서비스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가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화장실 하니까 그만할게요. 노랑으로 해도 나쁘지 귀엽게. 이거 끊어지면 툭 하고 엄청 아프게 툭 끊어지는데 엄청 아프죠. 아세요? 해봤는데 그렇더라고. 해봤는데 풀리면 퍽 소리 나면서 툭 하고 끊어지는데 맞으면 엄청 아파. 얇은 샌, 얇아서 잘 안 늘어날 건데 은근 잘 늘어나요.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묶냐. 머리카락으로 머리끈 사이로 이렇게 감아서 뒤로 넣어줄게요. 안 풀리게 잘해서. 그래서 뒤로 쭉 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밖에 안에서. 맞나 이게? 손에, 손가락에 걸렸어. 머리 엉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아. 2차 시도. 2차 시도. 머리 엉켰어, 머리 엉켰어. 큰일 났어. 이번엔 얘로. 이렇게 하고. 머리 뒤로. 하고. 나 이제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버리고 싶은 나의 욕망. 그 약간 접착제 중독이신 분들 나랑 비슷하게 공예를 많이 하시고 만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고정이 안 되는 걸 보면 항상 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. 근데 그러면 머리카락 가발 다 망하고 안 되잖아요. 아, 나 욕망, 솔직히 내 욕망 같아서 그냥 화가 나니까 접착제를 확 붙여버리고 싶어. 옆에다가 고무줄로 묶어서 줍시다. 어떻게 잘, 어떻게 묶냐? 잘 묶으면 됩니다. 잘. 사실 나도 그냥 묶는 거 잘 몰라서 그냥 내 맘대로 묶는 거야. 안 되겠어. 열받아갖고 고정이 안 돼. 나 지금 안 되고 턱 부분에다 할까? 턱이 자꾸 쪼그라들어가고 지금 쪼그라지거든요. 고정이 왜 안 될까? 고정시키라고 만든 인형 아니야? 고장났나? 왜 이럴까? 턱살이 얘가 너무 없나? 내가 뼈갱이 아닌 것 같은데? 왜 뼈가 아니네. 뼈갱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맘대로 지맘대로 막 머리카락에서 빠져나오고 이럴까? 승질나네. 가발이 너무 풍성하니까 자꾸 앞으로 쏠리나 보다. 그쵸? 이번 영상 좀 망한 것 같아. 과발도 지금 난장판이고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화가 난다. 근데 고정이도 잘 됐어요. 또 웃긴 건 지금은 또 잘 돼 있어. 근데 귀만 끼면 이제 막 하, 앞으로 막 날라오고 막 난리 나. 됐겠지? 제발 제발 되라. 다 완성. 드디어 완성. 하, 홍차야 나를 너무 괴롭히는구나.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다 나를. 첫 주인이 아니라고 지금 뼈대는 거야? 어? 내 앞머리 전 너무 잘 돼. 원래 이런 인형이 아니라 커팅도 안 돼 있고 막 머리도 난장판에도 막 귀여워.
귀엽게 완성돼서 다행입니다. 옷도 잘 어울려서 이건 다행이에요. 남자가 해주려고 한 인형인데 어디다 쳐다보니까 이제 리뷰가 길어졌죠. 이게 잘 고정이 안 돼서 보관도 잘해서 예쁘장하게 키워줄게요. 여러분 속성 인형 홈차였습니다. 귀엽고 깜찍하죠? 머리 빈티지 느낌처럼 분위기 장난 아니야. 그리고 같이 온 이제 이 주머니는 인형 옷을 담아놓던 제 이제 치과용품 담아놓던 해야 되겠어. 여러분 쓸모있는 애가 좋다. 안녕.